자, 안녕하세요. 지금 어, 우리가 사천왕사 어, 사천왕사를 돌아보고 왔는데 그 사천왕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왕사 하면 어, 명랑스님의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선덕여왕이 이제 도리천에 자기를 장사지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전에했었고 어 그런데 그 도리천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그걸 랑산이라고 그러니까는 어 동쪽에 토암산, 서쪽에 선도산, 남쪽에 남산, 북쪽에 에, 금강산, 그리고 중앙에 랑산 그러니까 랑산을 도리천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이라고 본 겁니다. 수미산이라고 그 신라에 굉장히 좀 특징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진평왕 때나 이런 때는 불영국토설이라고 그래서 어, 부처님 가섭 부처님의 터가 어, 바석 부처님의 유적지가 사실은 신라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여기가 더 불교의 성지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어,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진종설이라고 해서 또 뭐가 있냐면, 어, 석가족 혈통. 신라의 왕계는 석가족 혈통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 자장율사하고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어, 태화지 용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에, 신라의 왕계는 신라의 왕계는 실제로는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이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선덕여왕이 왕권이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과 차별해서 조금 더한 단계를 높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성골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크샤트리아 찰제리 종성설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동여왕을 좀더 강조시켜서 이 사람은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신성한 혈통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양쪽에서 땡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땡겨요. 그래서 어~ 성골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부처님과 혈통이 통하는 그러한 계통이에요 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세대 그니까 러 선덕여왕 때인지 안 그러면 그보다 조금 뒤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실제로 어~ 신라에 있는 그 랑산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앙이 되는 산이거든요. 그게 신라에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지. 그리고 랑산을 우리가 한 바퀴 토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왕사가 남산 랑산의 저쪽 끝 쪽에 있다면 그 황복산은 저쪽 뒤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한제 개념으로는 5분에서 7분, 여러분 개념으로는 약한 15분 정도 걸었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laughs> 걸은 게, 실제로는 절반을 다 걸은 겁니다. 절반을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어, 수미산 토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토라는 성지술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술래, 순례, 술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왜 랑산인지, 옆에 산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찐빠가 졌습니다. 산이. 그게 아마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은 그러한 짐승과 형태가 유사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랑자를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랑자를 썼고, 이제 신라가 점점, 점점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의미부여가 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수미산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선덕여왕과 연결을 시켜놓은 지금 구조예요. 그니까 러 선덕여왕이 진짜 자기를 수미산에 묻어달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진평왕 때는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재석천과 어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제석천 신앙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혈통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불연국토설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세계들이 사실은 신라 안에서 잘 융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 부처님과 연결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섭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이 잘안 되니까 가섭 부처님이에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 층위로 뭐가 지금 보이는 거냐면 수미산 우주의 중심이 사실은 경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변방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황룡사 구층 목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황룡사 구층 목탑은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최강이에요.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는 우주의 중앙이에요. 우주의 중앙이라고 말하는 그 수미산설은 선덕여왕 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그 랑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덕여왕이 수미산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첨성대 그 첨성대가 수미산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33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네모나고 수미산 형태가 위에가 네모나요 그리고 평평하고 그래서 그게 수미산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덕여과 관련해서 수미산 모티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이에요 라는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도 우리가 중심이면 중국은 뭐가 되냐면 변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없으면 당나라하고 맞짱을 뚫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대에 따른 건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굉장히 우리의 자부심이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덕여왕이 거기에 이제 랑산에다가 장지를 지내고 지내고 나서 나중에 한 30년 뒤쯤에 랑산 남쪽 그 밑에 사천왕사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수미산을 보면 수미산이 이렇게, 수미산이 두 가지입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첨성대 같이 생긴 걸 수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첨성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말고 여기서 네 군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사천왕이 사는데요. 어, 사천왕이 사는데 유건타라산이라고 그래서 어, 수미산의 테라스 같은데요. 테라스 같은데 그네 군데가 그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거기가 사천왕이 사는데 그러니까 맨 위에는 도리천, 재석천이 사는데 그 다음에 사천왕이 사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수미산 꼭대기에 선덕여왕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거는 선덕여왕이 도리천에 산다라는 거고 그 중간쯤에 사천왕사가 지금 아침에 갔었던 사천왕사가 그그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천왕사 위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는 것처럼 그러것 때문에 이제 선덕여왕이 거기를 수미산이라고 어, 수미산정이라고 도리천이라고 얘기한 거가 정합성이 맞는다라고 일차적으로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덕왕 지기 삼사라고 선덕여왕이 미래를 예견해서 본세 가지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모란 사건. 그 분황사하고 연결되는 모란 사건. 모란 꽃에는 향기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당나라 태종이 보내온 모란 꽃의 향기가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를 미리 안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옥문지. 영묘사 옥문지에서 개구리 우는 걸 보고 백제군이 심공한다. 라는 것을 알아냈다. 라고 하는 게또 하나 사건.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고, 자기 죽을 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그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죽을 날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누구랑 잠깐 했었는데, 어, 존엄사를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불교적으로는 존엄사를 용인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 이유는 뭐냐면 불교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전부 다어떤 어, 의미에서는 스스로 무명을 끊는 거예요. 자살입니다. 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3개월 전에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수행 포기라고 합니다. 그걸 수행 포기.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하는 것들을 금지시킨다. 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종에서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내가 어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덕전 등록 같은데 보면 되게 재밌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노스님이, 에, 집방 노스님이 내가 언제 에, 열반에 들겠다. 어, 그렇게 주의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날짜를 고지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주의스님이 어, 그날은 행사가 있어서 스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힘들어집니다. 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 그러면. 어 내가 다음에 예 다음에 죽는 걸로 하겠다. 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옵니다. 어또 오니까 그때는 어주이 스님이 이제 그때 내가 어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주이 스님이 그때 신도 제가 있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내가 또 다음에 오겠다고. 그래서 다음에 와서, 이날은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 그날은 절에 별일 없으니까 돌아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돌아가신다고 얘기해서 내가 언제 죽겠다. 라고 해서 동쪽문으로 나가서, 동쪽문으로 나가 관을 치고 다녀요. 그래서 그관 속에 들어가요. 어, 관 속에 들어가. 어, 그리고 나서, 어, 안 죽어. 어, 그래서 오늘은 그날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되게 좀 재밌어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또 고지를 해서 남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관 속에 들어가서 한몇 시간 있다가, 아, 오늘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서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나가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래. 그러니까, 어, 뭐 관문을 닫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 보아스님은 요령을 흔들면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누구는 또 이제 거꾸로 물고 나면서서 뭐 열반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전제지. 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어, 어떤 어 의미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죽을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 날짜를 고지할 수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이 어떠한 특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어,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충분히 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고지가 된 거고, 나중에 사천왕, 천 사천왕사가 들어서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나중에 선덕여왕 추모 사업과 관련해서 어, 사천왕사를 넣어서 그 어, 이야기들의 정합성을 맞춰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 선덕여왕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덕왕 지기 3사들도 대부분 일화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윤색이 되면서 어, 김춘추 계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어, 강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이성계가 왕위를 후루룩 짭짭 하는 과정에서 우왕청왕은 왕씨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공민왕을 이어서, 공민왕의 정신을 이은 게 이성계다라고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민왕이 떡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진짜 그렇게 대단하냐? 물론 대단한 점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고려 왕들 중에서 태조 왕건을 제외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공민왕입니다. 근데 사실은 공민왕이 거의 나라를 말기 시작한 왕이에요. 생각해 보면, 어 그래서 어, 이게 기울기한 왕이 어떻게 에, 저렇게 뜰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왕창왕은 왕씨가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성계의 계통을 자기 쪽에 이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종묘에 공민왕의 진영이 모셔져 있어요.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와 똑같은 스토리가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음, 선덕여왕과 어, 태종무열왕의 사이에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종무열왕계라고 하는 조금 어, 비정통 계열, 그러니까 중대신라를 열었던 약간 비정통 계열이 선덕여왕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성을 강조하고 이두 가지가 뭐냐면 동륜계와 사륜계의 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스님, 음, 명랑 스님입니다. 명랑 스님, 어, 아주 명랑한 스님이에요. 그 사천왕사, 사천왕사를 창건하신 게그 명랑 스님의 신인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인종. 그래서 명랑 스님이 자장율사의 조카긴 조카인데 자장율사의 어,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장률사가 제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어, 천부관음에게 기도해서. 천부관음이라고 하는 게 관세음 보살을 천부를 모셨든지, 천부를 모셨든지 아니면 천수관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모시고 아버지가 딜을 합니다. 어, 부처님하고 딜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아드리면 출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자장률사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아들이 없다는 게 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작률사보다 밑에 동생이 여동생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료를 잘 읽어보면 실제로는 여자애가 있었어 그리고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야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텀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어, 누나의 아들이 자장율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게 명랑스님이에요. 어, 그게 명랑스님이에요. 어, 그래서 명랑스님이 어, 실제로는 자장보다 나이가 많았고 중국에 유학을 하고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밀교를 배워요. 어, 밀교 술법, 술법들을 배우고 어 이렇게 술법 배워갖고 오는 사람들은 배 타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물로. 우물로 막 집으로 막 바로 옵니다. 이 우물이 어디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 예전에 그 기록들을 보면 우물이 다 물길이 속에서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우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와요. 어 타운 포탈이야, 타운 포탈. 어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거든. 그렇게 해서 우물로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쓰이질 않습니다. 어 문무왕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르질 않아. 신분이 좋은데도 왜 자장률사가 어... 태종 무열왕한테 밀려가지고 어... 명주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게됨으로 인해서 그쪽 세력들이 다 붕괴하고 명랑은 사실 자장계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분류된 것 같아. 야 너네 삼촌이잖아 이렇게 해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중국과 당이 전면전을 펼치면서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하고 백제 땅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야뭐 이런 게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어 남쪽은 우리가 먹으려고 했는데 너네가 그것까지 다 먹는 게 어디 있어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백제까지 당이 먹어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백제가 낫지 당나라가 거기까지 지배권을 확대하면 신라가 안위를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돼서 당나라하고 신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선제 공격을 하니까 그때 하필 누가 유학을 가 있었냐면 의상대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외교사절로 가 있었던 외교 총책임자가 문무왕 범민의 동생인 김인문입니다. 김인문. 그래서 김인문이 거기서 외교사절로 가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신라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신라가 선빵을 날려. 선빵을 날린다는 뜻은 뭐냐면 약간 불안했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제공격만 하면 그 선제공격의 뒤에 김유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김유신이 그거를 총괄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누가 그걸 선제공격을 할수 있겠어. 요 선제공격을 해서 어, 당이 뒤통수를 맞고 윽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사신으로 와 있던 어 외교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김인문을 잡아서 오게다가 가둬버립니다. 어가두니까어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어그 당시 문무왕, 문무왕 그러니까는 김춘추 아들이 첫째 아들이 문무왕, 범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김인문이거든요. 김인문이 잡혀버리니까 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좀잘 되기를 바래서 나 나중에 만든 게 예, 인용사. 아, 인용사 어, 어저께 그 월정교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제가 얘기했었던 인용사라고 하는 저를 어, 관음도량으로 잘 해서 어, 축성을 해서 잘 풀려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때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식을 넣어주러 간 사람이 있어요 신라 진골래 그때 종남산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의상대사입니다 이 의상대사 얘기도 진기하거든 의상하고 원효가 누구한테 수학하러 간 거냐면,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간 거냐면, 나라라 슈퍼보드의 현장 스님입니다. 삼장 법사 현장 스님. 중국 불교에서, 어, 영웅이 두 명이 있어요. 영웅이 두 명이 있어요. 그게 천태제자대사, 그 다음에 허엄종의 현수 법장 스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시대를 떨어져서 해 육조 해능 스님, 이렇게 세 명까지 꼽을 수 있는데, 이 양반들보다 살았을 때 신격화된 유일한 사람,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계실 때는 현수 법장 스님 이런 분들은 뭐 이게 대거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고, 어 그리고 가장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중국 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천재적인 사람. 음.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한테 수학하러 한번 가다가 고구려한테 잡혔고 아마 육로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때 첩자로 몰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록 굉장히 재밌는 기록입니다. 첩자로 몰렸다라고 하면. 음, 안 죽을 만큼 맞은 겁니다. <laughs> 그렇게 써있진 않아. 하지만 그 기록이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물론 두양반은 그렇게 첩자는 아니었지. 그래서 한번 가다가 빠꾸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효는, 어, 무덤에서 자다가, 어,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 행여일식 석실고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문영왕릉 같은 거, 이렇게 터널 같이 생긴 그런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허물어져가지고, 전실이 허물어져서 동굴인 줄 알고 자다가, 첫날은 잠을 잘 잤는데, 두 번째 날은 그게 보니까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니까 귀신이 나오더라. 그래서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토간부리. 마음이 생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생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해골물 사건으로 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묘제가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어, 무덤이 어떻게 동굴로 오해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어, 나중에 이제 해골물을 뭘 마셨다 이러는데 해골물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밤이라도 해골물을 바가지로 오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잡아보면. 어, 두 번째, 이제 가다가 원효는 그 무덤 사건으로 인해서 되돌아오게 되고 의상은 혼자 갔어요. 그래서 장안 지금 서안까지 갔어 유학을 갔는데 문제가 벌어졌죠.